훨씬 더 간단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펑션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헬로게 이전 에피소드에 만들었던 거잖아요. 요 녀석을 휴지통에다가 버리고 그렇죠? 딜리트. 똑같은 헬로겟을 만들어 볼 텐데 이번에는 우리 여기 뭐예요? 데스크탑의 컨솔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요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서도 곧바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다 아무것도 없죠 현재? 그럼 create function 버튼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function 이름을 새로 지정해 줘야겠죠? hello 좀 전에 우리 만들었던 게 hello get이잖아요. hello get 그런 다음에 그냥 엔터 버튼 누르면은 디폴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옵션들이 뭐뭐 있는지를 한번 보려면은 볼까요? 만들고 있는 사이에 또 create function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보면은 function 이름 주는 거, 메모리, 트리거 방식의 HTTP 있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게 팝섭, 그 다음에 스토리지 바켓, 그리고 소스 코드는 업로드할 것인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혹은 클라우드 소스 리파지토리, 요거 우리가 네 번째 거 요걸 주로 써서 OP 코딩을 해나갈 겁니다. 인라인 에디터 있죠? 요는 인라인 에디터 요걸 쓸 것인지, 근데 우리가 쓰는 방식은 나중에 VS 코드로 파일을 작성을 해서 그죠? 그런 다음에 올릴 거예요. 요런 올려서 그대로 클라우드 소스 리파지토리 요 부분 있죠? 요걸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인라인 에디터입니다. 인라인 에디터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보던 거예요. 옛날 방식이죠 한마디로. 그죠? 리퀘스트, 리스폰스, 익스프레스입니다. 그 노드 JS의 익스프레스. 우리가 익스프레스 수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어쨌거나 리퀘스트 바디 메시지 언디파인드인 경우에는 노 메시지 디파인드.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디의 메시지, 그죠? 바디 오브젝트의 메시지 오브젝트를 골라서 success 다음에 바디 메시지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간단한 HTTP 서버입니다. 그죠? 오케이 하고 그런 다음에 function to execute hello world. 그죠? 여기 function이 hello world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외 여러 가지 펑션들도 정의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하나 펑션입니다. 그런 다음에 create 하면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만들어졌는가 볼까요? 우리 이전에 만들던 거 만들어져 있죠. hello get. 그죠? 요걸 이제 테스트 하려면은 왼쪽에 있는 info 패널은 닫아버리고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테스트 펑션. 테스트 펑션 이 펑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테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수업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노드.js 테스트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 넣어주고 이렇게 좀 되죠. 메시지 오브젝트 메시지에서 Hello Team Jupiter 이렇게 테스트 그러면은 success 나오죠. Hello Team Jupiter. 지금 이 HTTP 웹 브라우저 상에서 우리가 원격지에서 서버 원격지에서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뭔가 데이터를 보내줬을 때의 효과를 그냥 그대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터미널 여기서도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령어가 뭐 있는지 모르겠네. 볼까요? Describe Hello Cat. 말고 주소, 트리거, HTTP 여기에 뭔가 옵션을 줘야 돼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오브젝트 그걸 주면은 그 답변이 날라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명령어가 뭐 있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요 뭐예요? 요 저 컨솔, 웹의 컨솔을 이용해서 동일한 펑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